평생 소년의 삶을 살다 간 정채봉 작가 기억하시죠? 올해가 그의 20주기인데요. 이 고인을 기리는 산문집과 유작 시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또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림책 한 권도 함께 소개합니다.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의 사망 20주기를 기념하는 책 두 권이 발간됐습니다. 정채봉 산문집 네 권 가운데 정수를 담은 첫마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긴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입니다. 생전에 20년 동안 고인의 곁을 지켜온 김성구 대표는 그의 맑고 깊은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맑은 눈빛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하게 약간의 슬픔, 그리움이 묻어 있어요. 참 묘한 느낌을 주시는 분인데 그 맑은 눈빛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약간의 슬픔과 그리움, 이게 그대로 기억이 나요. 두 살의 어머니를 여인 그는 그 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긴 이유입니다. 어머니를 두 살 때 여의고 혼자 외로움을 굉장히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분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의 어떤 바탕이겠죠. 지난 2001년 54살에 영면에 든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김 대표는 순수한 동심, 첫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삶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동심은 첫마음이라고도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눈, 동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첫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그림책 당당해라 몰리루 멜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몰리는 외모가 유별납니다. 키는 강아지보다 조금 더 크고 앞니는 툭 튀어나온 뻐드렁니입니다. 게다가 목소리는 황소개구리처럼 걸걸한데요. 하지만 몰리는 자기 모습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심술꾸러기 남학생이 놀려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모를 재능으로 발전시키는데요. 당당한 매력을 지닌 몰리.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긍정의 힘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임을 보여줍니다.